이번에는 이제 자녀 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원래는 이 중간방이 여기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팬트리 공간을 주방에 내주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작은 방이 굉장히 좀더 많이 작아졌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한번 들어와 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나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계획을 했어. 보다시피 간단히 설명하면, 이쪽에 지금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책상 공간, 그 다음에 책상 공간 바로 옆에 책장, 그 다음 책장 옆에는 이렇게 옷장, 상압으로 옷을 걸수 있는 옷장까지 계획을 했고, 또이 옆에 조금 남는 공간은 이렇게 또 선반으로 계획을 했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야? 옷장이야? 뭐야? 할수 있는데, 실은 이걸 이번에 우리가 월베드라는 걸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 살짝만 내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려와. 그리고 놔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고정이 돼. 근데 보통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침대까지 배치하고 장이 있고 책상이 있으면 이미 굉장히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 침대는 정말 사용할 때만 이렇게 빼놓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 올리면 돼. 그냥. 올리는 것도 봐봐. 그냥 툭 그냥 올리면 쭉 올라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주면 이렇게 쭉 닫히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사용성에 따라서 이렇게 침대를 빼버리면 나름 그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뭐 앉아서 무슨 작업을 하거나 아이들이 놀 수도 있을 것 같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은 이 월베드로 이 공간을 풀어 보니까 책상, 책장, 옷장까지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 아마 옆방에 있는 이제 다른 자녀 방도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는데, 한번 거기도 한번 간단히 한번 보여줄게. 한번 글로 가볼까? 이쪽 공간은 두 번째 이제 자녀 방인데, 여기도 알다시피 현관 옆에 있는 방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 근데 보다시피 지금 딱 들어오면 꽤 넓은 공간처럼 느껴질 거야. 역시나 월베드로 공간을 해결하다 보니까, 월베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개용 수납장이 들어갈 정도의 상하부장. 지금 보면은,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열었을 때 상부는 옷 걸을 수 있는 곳, 하부도 옷 걸을 수 있는 곳, 거기 서랍까지 안쪽에 기획한 걸볼 수가 있지. 그래서 온전한 이제 수납장 하나가 들어가고,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책장이 들어가게 됐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월베드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거야. 보면은 보다시피 이쪽은 깊이가 좀 많이 나와서 이 월베드가 들어가고도 뒤쪽에는 이렇게 선반이 계획을 할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들어갔어. 이 월베드는 우리가 이번에 시공을 해보니까 400짜리랑 600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벽의 사이즈에 따라서 공간 계획을 달리할 수가 있어. 근데 좀 전에 보여줬던 그쪽 방 같은 경우는 이 선반을 못했던 이유가, 뒤쪽에 이제 그 단열 작업하면서 벽이 좀 많이 두꺼워지고 또 다른 배관 같은 게 있어서 뒤쪽에 공간을 못 쓰게 됐었고, 이번에는 뒷공간 충분히 쓸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도 다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납을 특징으로 공간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이번에 사용을 했던 것 같아. 현관부터 이런 자녀방들까지.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같이 잘 공유하고 활용해서 우리 집, 뭐 혹은 뭐 부모님 집, 혹은 친구 집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서 이 모든 정보를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어. 자, 영상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 안녕.